히어로 유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아들하세요. 아니 언제 쪽 히어로냐? 아니요. 자 바로 한번 사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빠르게 레벨업 할게요. 아 경포고 맞습니다. 경비다! 자 반갑습니다. 어서오시고요. 앞말이 자꾸 레벨업 해야죠 그죠? 아 없어지실 네 죄송합니다. 자 109구요 자 111입니다 자 반갑습니다. 이거 내가 볼때 기공으로도 잡을 것 같은데? 고맙습니다. 와 야 기공 5방껏 자 쌍붕어 좋습니다. 자 119구요 자, 120. 슈세키 레벨을 존나 빠르네 시바람. 저거 내가 해석한 게 맞냐? 이 새끼 레벨업 존나 빠르네 시바람아. 이거 맞아요? 내가 잘 해석한 건가? 야, 이거 붕어 잡으려고 무스패를 여태 만든 거야? 나 이거 놀장 심성 왜 한 거야? 붕어 잡다 끝나네. 뭐 맛도 못 보네. 무교돌이. 넙. 어우 씨. 아, 봉인을 걸어? 그럼 무슨 공격으로 원킬? 봉인 안 통한다, 붕어야. 개사꺄. 아, 붕어빵 먹고 싶네. 야, 이거 수락하고 아씨, 아 형선 진짜로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은 거야? 와 데미지 6천만! 이거지! 아우 쩌라라라! 내가 바로 전사다, 내가 바로 아델이다. 이거 망둥 사냥 채널 돌면서 할게요. 남둥에서 이 정도면은 사냥 엄청 빠른 거죠. 제가 볼 때는 아델은 일단 지형 같은 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. 감사합니다. 정부대는 느린가요? 들찍입니다. 들찍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볼까요? 저 일단 도전은 한번 해볼게요. 저도 궁금하네요. 자 데미지 반감이 좀 많이 심할 텐데 들찍도 해볼게요. 네. 여러분 이거 무조건 히어로 접길 잘했네. 야 내가 볼 때 진짜 히어로 250보다 얘가 275 더 빠를 것 같은데? 레벨팡은 미안하지만 걔는 이제 유니온 레벨 250짜리 유니온입니다. 하이퍼 스킬 보여주세요. 하이퍼요? 마커 얘가 뭔 스킬이었더라? 아 이거 보스용이에요? 근데 전체 공격으로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? 라이즈 코인샵에 익성비 사오세요. 그거 팔아요 지금? 근데 나 코인이 없는데 라이즈 코인이? 아 200코인 모으라고? 네 알겠습니다. 아 다리 떠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현란한 컨트롤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어가지고 좀 덜 두드릴게요. 히어로 할 땐 화면 흔들림이 편안했는데 신났냐.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아델은 정말 열심히 키울게요. 감사합니다. 아델 좋은 만큼 기분으로 팡 물결 표이 해줘. 와 그러면은 팡이? 아 지금 기분 진짜 날라가요 그냥. 여러분 여기 제일 빠른 곳이 어디예요? 여기 맞아요? 아 맞다 지구방구. 성비 170 이상 확률 낮아서 업 안 해요. 그래도 170대가 제일 힘들어서 그게 나아요. 이때 1업 할 바에 지금 5에서 10업 노리는 게 시간을 훨씬 절약돼요. 그런가? 아 확률이 높네요. 5레벨! 결투장에서 하나 더 하자. 저거 보스는 이제 랩차 떠가지고 안 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. 본캐로 잡았어야 돼요. 저 본캐가 이건데요? 무슨 소리 하세요? 황이 형 아들 귀 어떻게 없애나요? 아 그거 알려드릴게요. 그 캐샵에 진주 파란색을 샀다가 빨간색을 샀다가 빨간색을 사면 사라져요. 제가 실제로 그렇게 없앴습니다. 아 장난이고요. 진주 빨간색 하나만 사면 돼요. 네. 아 제가 그거 아까 한번 낚여가지고 형 팀업 롭하다가 아데라니 행복해 행복하면 손키스 해줘. 와 진짜 히어로하다 이거 하니까 살 것 같아요 사냥. 와 이게 진짜 진정한 사냥이지. 뛰었어요 여기까지. 다들 몸파를 도배하시니까 제 몸파를 갈게요. 아우씨 이게 안 올라가죠? 저기 칼 던지고 대시하면 돼요? 임페일을 던지고 레조넌스를 하라는 거야? 잠깐만. 아 이렇게 아 오케이 경험치. 몸파가 더 빠른 건가 아닌 것 같은데. 아 그냥 사냥하는 게 나아요.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? 아들 랭커 도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.
스카니아, 루나, 엘리시움 같은 경우에 랭커 힘들어요.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랭커 하려면 좀 사람 없는 서버 가서 버닝을 받고 키우는 게 빨라가지고. 스카니아 서버 같은 경우에도 미궁 같은데 자리가 아예 없어요. 미궁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한 번도 생긴 거 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와 바로 스킵. 여기가 제일 힘들어. 와 이제 아델의 사냥터 꽃 황폐 여기보다 레벨이 훨씬 빨라요. 자, 30분 스포트하게 사냥해볼게요. 와 진짜 원젠 거 진짜 대박이다. 풀로 와 오늘 프리트 한 번도 안 떴구요. 룬 깠구요. 와 이어 와 진짜 사냥 미쳤다. 이게 젠이 모자라 진짜로. 근데 아델도 근데 좀 손이 많이 타네요. 예. 그 히어로는 좀 장점이 있다면 한손 사냥이 가능하거든요. 아 히어로 다시 하나요? 아 그건 아니죠. 황희님은 게임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시력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? 저 시력 많이 넣습니다. 렌즈 끼고 있는 거예요. 히어로였으면 지금 지방 진입해서 큐브 하고 있었음 그러시는데 히어로를 너무 무시하시네. 폭력하지 마세요. 폴로 한 번만 뜨자. 5분 남았다. 성공 7시에 일찍. 이걸! 와 레전드! 스톰이! 와 씨 점검 1분 전! 야 씨 미쳤다! 와! 주장인가 이거를! 따라라라라라라! 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만. 와! 아직 1분 남았어. 1분 남았어. 백스업 돼서 내일 눈 뜨면 레벨 10, 11 됩니다 팡이님. 어. 자 사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정령 레벨 189 데미지란 말인가? 하니야 오랜만에 왔는데 히어로 왜 안 해? 버린 건 아니겠지? 히어로 버린 지 오래됐는데? 저 히어로 키운 기억이 안 납니다. 메이플에 히어로란 직업이 있었나요? 영주가 다 키웠으니까래. 아니야 나도 했어. 뭔 소리야. 자 레벨업이고요.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보자 보자 보자. 헤이븐 익습이요? 네 먹었어요. 한 개 안 먹었어요. 오! 지금 200, 오, 두 개 살 수 있다. 이따가 하나 더 살 수 있어요. 3레벨 차면 3레벨. Nope. 아우씨. 히어로 유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아델 하세요. 아니, 언제 쪽 히어로냐? 아델은 젠이 안 밀리는 곳이 없더라고. 다. 사냥이 좋아가지고. 야, 모든 맵이 원젠 컷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자, 5업 남았네요. 제발 2레벨. 와! 190 자리입니다! 제대기! 3원 남았습니다! 어, 된다, 된다. 199대 되네. 제발. 와! 포탈? 와, 뭐야, 이게. 이게 미쳤나? 200 찍었습니다! 오, 자산지! 출정 지원 선물. 뭐, 칭호랑 뭐 이런 것도 주네요. 어 뭔가 좀 멋있는 템도 주네요. 오 캐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요거 일단은 오 씨 이쁜데요? 선택 아케인 신볼 교환권? 호잼 5개도 공짜로 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용 가능? 미쳤다. 와 아델 지원 좋아. 공마 15에 올드 15에 보공 10% 방무 10%고요 아케인 포스 플러스 30 10% 추락 경험치. 이게 미쳤다 이게. 와 개꿀입니다. 자 5차전씩 갑니다. 넌 100번 하고 8번째네 주근을 지키지 못한 죄를 영원히 짊어지고 사는 것. 그게 너와 나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속죄야. 닥쳐 십덕 같으니까 시잘려나. 안 할게 개사할게 안 해 안 해! 오 차전지! 와! 아델의 꽃 루인과 인피니티를 얻었습니다. 자 인피니티! 아델의 꽃입니다. 갑니다. 와! 이게 전사지 이게 전사지 이게 전사지. 와 개멋있다. 와 제가 닉네임이 루인 쓰는 아델라는 팡인데 자 루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 부름에 응답해라 현금. 아 이거 좀 멘트가 안 맞는 것 같아. 이거 아무튼 보스 스킬이에요. 사냥터에서는 별로 멋이 없네.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델 5차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자 노카를 종료합니다.